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열차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우선 지금 22년도 하반기 정규직 공채가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사실 제가 수업에서도 아마 11월 정규직 이전에 인턴 채용이 날 것 같다, 계약직 채용이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뜰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어찌되었든 채용이 떴으니까 우리에겐 반가운 소식이고, 또 제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규직 승무원, 내가 원하는 그 열차 승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그 정규직이 되려면 이제 인턴 승무원, 기간제 승무원, 이와 같이 직무 역량과 직결되는 실제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형 인턴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규직을 향해 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제가 당부를 드렸었죠. 이번에는 이제 KTX SIT 서울 부산 전국 총 62명을 채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또 많은 인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서류 합격의 기회가, 또 최종 합격의 기회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직전에 이제 정규직 승무원 15명을 합격시켰죠. 그리하여 총 116명의 최종 합격생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만큼 뭐 자기소개서 뿐만 아니라 면접,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최종 합격에 도달하기까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무한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체험형 인턴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필살기가 될 수 있는 경력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객실 승무원, 인턴, 기간제, 뭐 지상직, 뭐 호텔리어, 이렇게 뭐 특정한 서비스 직무 경력을 쌓지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도 인턴에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현직 대학생도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졸업하지 않았어도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체험형 인턴 기회를 잡아서 열차 승무원이라는 직무 경력 타이틀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앞으로 정규직 승무원이 되는데, 그리고 항공 객실 승무원이 되는데도, 혹은 또 다른 서비스의 전문가로 성장하는데도 반드시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 자신하기 때문에 이번 인턴 채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집중해서 지원을 해보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엄청난, 지금 코레일 관광개발이 테디 왕국이거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제가 합격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서류 합격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결국 면접에서 모든 당락이 결정되니까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전에 정규직 채용 면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출 문제는 제가 다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특별 클래스는 이제 기존의 영상 5개에서 6개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직전 정규직 채용에 나왔던 그런 질문들까지 준비하면서 조금 더 채용 트렌드, 지금 면접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NCS 평가상 여러분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정리와 컨텐츠 구성, 그리고 목소리 표정, 자신감, 그리고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인턴 질문으로 많이 나왔던 롤플레잉 질문들, 이게 진짜 헬 오브 헬이죠. 어렵거든요. 그리고 안내방송, 여러분들을 합격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모셔다 줄 그 안내방송 실력까지 이 특별 클래스 영상 수업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고 최종 합격까지 도달하길 바랍니다. 물론 자소서 첨삭도 진행을 합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리고 더욱더 면접 준비를 하기 좋은 이유가요. 사실 면접 심사가 9월 2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하면서도 기업 분석을 하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진행하시고 서류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바로 곧장 계속 연이어서 여러분들이 면접의 연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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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거듭해 주신다면 분명히 최종 합격하는데 완벽한 도움이 될 것이고, 혹시나 모를 그 황금 같은 서류 합격 기회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최종 합격으로 가는 통로가 관문, 하이패스, 프리패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좀 바뀌었어요.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 작년에 인턴 채용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진행되었던 항목이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전에 작년 뭐 체험형 인턴 그리고
또 뭐 작년 기간제 이럴 때 제가 영상을 올려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 아래 댓글에 리스트 달아둘 테니까요. 해당 영상 확인하시고 아래 영상들까지 다 확인하시고 자소서 작성하신다면 최선 그 이상의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직무수행계획서도 마찬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써서 누가 봐도 굉장히 잘 읽히고 이해되고 신뢰감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고 최상의 자소서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돌아오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번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수번 합격하다가 수회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수회 탈락하다가 수번 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작년부터 코레일 관광개발 채용을 준비했던 분들은요, 사실 그때 작성했던 자기소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너무 무책임하게 완벽하면 그대로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딱 이렇게 째려보시고 정말 고쳐야 될 항목, 더 좋은 소재가 떠올랐다, 만들어졌다 라는 것들은 한번 추가로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제출을 하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 항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번 항목 보시면요, 의사소통을 위한 자신만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이고 그 방법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된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항목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지속해서 나왔던 항목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직전에 이제 지원했던 1번 자기소개서 항목이 뭐였죠? 지원 분야의 본인만의 경쟁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의사소통 관련된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차별화된 경쟁력이 이제 지원 직무의 경쟁력으로 항목이 바뀌었던 거고, 그래서 이전에 항목의 답변을 이곳에 써서 합격을 시킨 사례가 되게 많고 똑같은 항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지원했던 사례 중에서 동료와 고객과 소통을 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이 항목에 거의 대입시켜서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소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료와의 소통, 고객과의 소통, 다르다라는 거죠. 동료와의 소통은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대화가 아니라 올바른 모든 직원들과의 정보 공유입니다. 어떤 정보가 누락되었을 때 사실상 이 정보 누락은 고객 불만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 즉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고객 만족을 더 증폭시킬 수 있고요. 계속해서 생겼던 고객 불만을 제거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견되는 고객 불만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고객과의 의사소통은 뭘까요?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와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한번 여쭤보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확한 고객의 니즈와 상황을 캐치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고객 만족을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 불만을 해결하고 고객 불만 만족을 예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일시적인 사례를 이야기해도 되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것들에 있어 그 기반의 근원이 소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정보 공유를 팀원들과 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니즈와 상황을 파악했던 여러분들의 액션이 담긴 그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뭐 설문조사했던 거 있잖아요. 동료들에게 뭐 이런 회의를 하는 거, 소통의 시간, 고객에게는 뭐 물어보고 피드백 받는 거, 설문조사에서 피드백 받는 거 다 소통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바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뭐랄까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액션을 만들어서, 룰을 만들어서, 매뉴얼,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손발이 척척척 잘 맞게 하는 것도 원활한 의사소통의 사례죠. 그래서 원활히 소통된 사례이기 때문에 만족을 증폭, 불만 문제를 해결, 그리고 불만 문제를 예방, 이 세 가지 사례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항목을 보면요, 최근 5년간 귀하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를 극복한 과정과 성과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건 뭐 지난 영상에서도 수없이 말했겠지만 성장 과정,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극복해내는 문제 극복 해결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역량 경쟁력을 얻게 됐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도 현명하게 그때처럼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직전 정규직 이제 자소서 항목과도
똑같은 항목이다.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전 항목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기술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고객 서비스 현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또는 대학생활 하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때 발생했던 문제인데 내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했던 성실한 조직인을 어필하기 위한 어떤 항목이었다 친다면요, 이번에는 사실 5년간 가장 큰 문제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20대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대학생활 이후부터의 어떤 시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고등학교 학창 시절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그 이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내게 가장 큰 문제였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항목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나에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이걸 읽는 면접관에게도 가장 큰 문제처럼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줘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대학생을 하면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 환경, 집안 일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학업을 하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서비스 현장 경험하면서, 그리고 뭐 직무에서 어떤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정말 큰 문제들, 사실상 뭐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불만이, 같은 부분에 있어 불만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영업을 하는데,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원활치 못하고 이게 지장이 된다, 5년 안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직장에서 정말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직전에 이제 채용 2번 항목과 똑같은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다만 이번 이제 인턴 채용에서는 달라진 점, 확장된 부분이 있다면 내 개인 생활, 어떤 내 개인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글쓰기의 소재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문제를 극복해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더 나은 결과, 기대 이상의 결과 가능하고요. 문제 해결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한 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했으며, 이를 어떤 순서로 실천했으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성과를 내었으며,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라는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항목 보면요, 자신이 활동했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자, 이것은 이제 직전 정규직 채용 자소서 항목을 보면 이제 집단,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의 원만한 화합 또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다르고 뒷부분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같은 질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만한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은 화합이 되지 않아서, 또는 화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땐 사실 갈등일 확률이 크죠.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뭘까? 생각이 대립되거나 행동이 대립되어서 어찌되었던 감정의 골, 기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직전 정규직 채용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서 팀워크십, 이 팀 내에서 어떻게 소통, 배려, 협력, 화합, 희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동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부인과의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배달 어플 하는 기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라이더 기사님들과의 갈등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소속된 조직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어떤 동료 협업의 관계인데 이분들과의 갈등 가능하다. 또는 주변 이웃 상권들의 어떤 갈등 가능하다. 또 내가 서비스 현장에서 소속된 조직 레스토랑인데 고객들, 불특정 다수의 고객 또는 특정 고객과의 갈등, 불만 고객인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긴 그 상황을 설명해라 했으니까 그 상황 설명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 갈등의 원인, 이유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실천했으며,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러니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그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없어졌는지 혹은 기회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의 결과를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너무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3년째 거의 지금 코레일 관광개발 얼마나 많이 합격을 시켰고 정말 얼마나 많이 자소서 첨삭을 했으며 얼마나 많이 글을 보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오래전부터 코레일 관광개발 관련된 유튜브 영상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4번 항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자, 학업 업무 특정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례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NCS 직무 역량에서는요, 사례는 기본입니다. 면접과 자소서 모든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현재 미래의 경험을 예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경험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이건 목표 달성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설정하고 왜 이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거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떤 노력을 실천해서 혹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과적으로 그 달성을 이루었는지 성공 경험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실패를 해도 좋습니다. 실패를 했으면 무언가 배우고 깨달았던 경험, 성공을 했으면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진정성 있게 계획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학업이니까 학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 했던 노력,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 잘하기 위해, 팀 과제에서 잘하기 위해, 뭐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결과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시다. 성적이 나온다든지, 합격 불합격이 나온다든지, 어떤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업무적인 부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사실 뭐 고객 만족 많이 달성하는 거, 칭송 많이 받는 거, 고객 만족도 조사해서 1등 하는 거, 판매 매출 1등 시키는 거, 영업 1등 하는 거, 어떤 회사에서 감사 평가에서 내가 또 1등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굉장히 향상시켜서 뭐 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새로운 뭐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 기획하는 거,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진행, 신메뉴 개발 다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왜 목표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거. 특정 과업은 뭐 똑같죠. 앞에서 말했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이제 항상 매 공채 때마다 30% 이상 최종 합격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리고 그게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냈던 그 과정을 저는 자기소개서로 작성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건 이제 직업 윤리와는 좀 다르죠. 직전에 이제 정규직 채용과는 다른 부분이 이제 이 항목은 이제 완전히 또 별개의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요, 직업 윤리에서 목표 달성, 진취적인 성향, 저와 함께 이제 특별 클래스 듣고 했던 분들은 다 작성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쓰실 수 있겠죠. 물론 항목에 맞게끔 답변을 좀 방향성, 첫 문장, 가치관, 끝 마무리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5번 항목 보면요, 응시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한 동기, 이제 직무 지원 동기, 코레일 관광개발에 입사한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직전 항목과 똑같은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에 지원하게 된 동기,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입사 포부를 본인의 교육 경력, 경험사항 등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이건 거의 그대로 가도 되는 겁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지원 동기가 결국에는 직무 지원 동기와 연결이 되고요. 열차 승무원이라는 직무가 코레일 관광개발에만 있는 유일한 직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잘 녹여내서 합쳐서 하나로 뭉덩거리 만든다면 입사 후 목표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요. 뒤에 입사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요, 터무니없이 뭐 희망사항, 상상하는 거 이야기하셔도 되겠지만 경력, 경험, 교육상과 연계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NCS적으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답변 방향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 어떤 꼭지점을 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목표를 두고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왜? 이 목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노력을 해서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라는 방향성으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하셔도 되고 뭉뚱거리 두 개를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규직 채용과는 조금 다르게 복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합격했던 자소서가 질문이 거의 비슷하다면 가는 거예요. 첫 문장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끝 문장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듬어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근데 또 더 좋은 소재가 생겼고 작년 대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어 라고 하면 새롭게 작성을 하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는 일반 신입 열차 승무원 지원자들이 정규직 이제 채용해서 서류 합격 자체에서 허들이 너무 높았고 너무 그냥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와 함께 준비했던 분들도 좀 좌절하고 낙담하고 속상했을 건데, 인턴이라는 것은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채용 인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결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그 허들이 높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규직에서도 계속 많이 합격을 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인턴 기간제에서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면 다 알잖아요. 경력 스펙이 빵이라도 가능한 것이 열차 승무원 인턴이다, 기간제이다. 여러분들 면접 준비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소서야 뭐 제가 도움을 드리면 그만이지만 면접은 도움을 드리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열차 승무원 PT 1, 2, 3 그거 계속 연습해 주시고요. 근데 그것도 이미 예전 거가 되어서 경쟁력이 부족해요. 특별 클래스를 통해서 더 넓은, 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특히 롤플레잉 질문들이 굉장히 인턴 때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빡빡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준비하셔가지고요, 반드시 정규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서류 합격의 기회를 잡아서 최종 합격을 위한 프리패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에 대한 좋은 경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규직과 객실 승무원이 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22년 하반기 열차 승무원 인턴 채용 관련된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감사합니다.